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텐데, 지금 제가 녹화하는 지금 날짜가 8월 14일인데 그저께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건 아니고요, 지난주 에피소드에 대한 퍼포먼스입니다. 굉장히 제가 인상 깊은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편으로 나눠서 제가 지금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고, 리우 그레이스 퍼포먼스에 이어서 남자친구의 민라이의 퍼포먼스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민라이는 월디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드릴 트랙을 갖고 왔어요. 보니까 프로듀서가 워크업 at 4am 인 것 같더라고요. 민라이와 월디가 만든 곡의 제목은 Tot Con Hon Tot No Son 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 베트남어 발음이 어렵습니다. 사실 킹 오브 랩에서 엄청난 기대주로 주목받았던 래퍼가 바로 월디였는데, 이렇게 또 랩비에서 나왔고, 킹 오브 랩 출신이 이제 월디뿐만 아니라 휴트와이가 있죠. 예, 그렇게 게스트 래퍼로 나와서 또 민라이의 어떤 지원 사격을 하러 나온 것도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또 커넥션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멋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이번 랩비에서 이제 드릴 트랙을 갖고 오는 참가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드릴 음악이 인기긴 한데, 아직 아시아에는 드릴 음악이 막 엄청나게 어떤 뭐 힙합 씬에 이렇게 막 자리 잡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랩비에서 드릴 트랙을 갖고 오니까 굉장히 신선한 시도고, 이게 관중들한테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이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연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민라이와 월디가 함께하는 Tot Con Hon Tot No Son 랩비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ank you. 그리고 보통 왜 드릴 트랙이 되게 어두운데, 요즘은 또 드릴 트랙이 변형이 많잖아요. 다양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이 곡 자체는 다른 뭐 랩비의 참가자들도 좋은 곡이 많지만 아마 가장 트렌디한 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 왜 딱 곡이나 곡의 바이브만 들으면은 이 아티스트들이 어떤 태도를 지켜가려고 하는지. 사실은 뭔가 좋은 성적도 좋은 성적이지만 한 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도 뭔가 오리지널리티 있고 좀 제대로 된 국제적인 바이브를 보여주려는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느낌이 더 큰 거 같아요. 에이 에이. 저는 월디의 벌스가 되게 기대됐었어요. 물론 밀라이의 여기 벌스도 진짜 저는 뭐 가사를 이해 못해서 플로우가 듣기 좋았지만, 확실히 월디가 피처링으로 나서주니까 이 공연이 확 사는 느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이 벌스가 빈틈이 없잖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데, 아, 그러면서도 바이브는 또 미쳤어요. 오! 아, 사실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월디의 음악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랩 스킬에 대한 그 폼 있잖아요, 퍼포먼스가 이게 한 번도 떨어지는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이제 베트남 요즘 래퍼들 중에 이렇게 하드 플로우 만드는 래퍼가 있을까요?
안주리도 되게 좋아하잖아. 왜냐하면 두 사람이 또 협업했기 때문에. 야, 이것도 진짜 백미였어. 스털디 댄스 있잖아요. 나 랩비엣에서 이거 추는 사람 처음 봤어. 확실히 캐리하잖아요. 근데 밀라이의 벌스도 좋아요. 저 되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디가 좀 더 플로우적인 면에 있어서 좀 생동감 있고 좋은 좀 그런 느낌은 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개인적인 취향은. 그리고 드릴을 되게 갱의 음악이라 그러고 되게 어둡게 느껴지는 편이 많은데 굉장히 좀 통통 튀고 밝은 느낌으로 또 편곡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에이. 안주희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코치들 지금 반응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좋아하는 코치들도 있고 약간 아닌 코치들도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코입니다. 그 코. 파파파파우. 굉장히 수준 있는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라이가 그 언더 더 후드 소속이죠? 언더 더 후드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유튜브 채널에는 굉장히 좀 양질의 음악과 되게 멋진 퀄리티의 비디오들이 많이 올라오는 채널이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느끼기에 제가 밀라이에 처음으로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되게 좋았거든. 아, 그래서 보면 언더드후드라는 집단이 되게 예사롭지 않은 집단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런지 밀라이가 랩비에서 출연하고 이렇게 또 평범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제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마다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이 약간 있는 걸 알거든요. 뭔가 로컬 바이브가 있고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어떤 국가적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뭔가 자긍심 있는 분위기의 곡들을 막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보컬리스트를 데리고 와서 가창이 있는 곡을 가지고 온다라든가 그런 개념이었는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같은 거에 더 집중해가지고 아예 월디를 섭외를 해서 빡센 곡을 그냥 갖고 왔다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힙합의 방식으로 좀 정면 돌파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참가자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이런 좀 코어 팬들이 좋아할 법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밀라이의 퍼포먼스도 좋았고 생각보다 리우 그레이스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끝내줬어요. 리우 그레이스는 심지어 게스트 래퍼, 게스트 아티스트도 없잖아요. 홀로 해냈잖아. 난 그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연관계의 두 아티스트가 지금 음악적으로 굉장히 이 쇼를 통해서 많이 발전한 것도 보이면서도 바이브가 되게 좋아요. 두 아티스트들 모두 다. 그래서 전 밀라이도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와서는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공연이 떨어지지 않고 코치들이나 프로듀서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